할렐루야. 밴쿠버 초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능력으로 하늘을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제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전에 괴로운 날에 오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진 그날 영광의 대미를 맞이하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예수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시구 생활을 맞이하리 아멘.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님만의 온 세상에 비추시네 너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게와 지름인 데 모든 자의 소망이시 지름인 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네 반성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강해와 주를 믿게 모든 자의 소망이시 주를 믿게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이곳에 함께 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우리 민족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시간에 함께 드리는 모든 지체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믿음으로 또 함께 마음을 열고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께서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생활과 직장과 비즈니스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 이후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성탄에 관한 행사가 참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선물 사고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1년 중에서 가장 큰 행사가 언제 있느냐?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그 행사가 잘 맞춰져야지만 아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올해도 예, 행사가 다 끝났다. 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성탄절인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삶을 사셨을까?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이 어땠을까? 사실 여기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신 3년 동안의 그 공생애에 관한 기록들은 참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소년 시절에 관한 내용은 그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나오는데요.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성장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이 참 중요한데 해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시대적 어떤 문화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의 어떤 통념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시점의 관점에서만 해석하게 된다면 심각한 오류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인데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본문과 아주 아주 비슷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이 말씀하고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 본문이 참 비슷하잖아요. 자,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통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을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한국 사회에서 8.15, 8월 15일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 8월 15일 하면 광복절이 떠오르겠죠. 6월 25일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한국 전쟁이 떠오르겠죠. 6.25,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88년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한국에서 있었던 한국 올림픽 떠오릅니다. 2002년도에는 무엇이 있었죠? 예, 세계 월드컵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2019년 하면은 코비드-19, 그죠? 코비드 전염병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누가도 이제 이런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지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당시의 그 사회적 통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회의 사회적 통념은 구약이에요. 구약. 하나님의 율법인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회적 어떤 그런 현상을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이해해야 돼요. 누가복음 2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장과 또 사무엘상 2장 26절에 나오는 사무엘의 성장 과정이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그 시대적 상황,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면서 바로 사무엘의 성장 과정, 구약에 있는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사무엘의 시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사무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무지하니까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희귀했다.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그 부모님은 누굽니까? 사무엘의 부모님은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죠. 또 그 아버지는 엘가나예요. 엘가나. 근데 그 엘가나가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요. 엘가나는 그 당시 레위 지파였어요. 그리고 엘가나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엘가나는 그 당시 찬양을 담당하고 찬양을 관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목회자 가정. 그죠? 목회자 가정. 참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신앙의 유산이 잘 흘러갔던 그런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괜찮은 가정이죠. 엄청 그렇죠. 레위 지파였었고 또 이 가정이 제사장 가정이었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을 관장하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참 괜찮은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1장 2절에 보니까 참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여러분, 그에게 어떻게 해요?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 시작할 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한 아내와 한 남편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여기 이 기록에 의하면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무서운 표현이죠. 이렇게
두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그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대. 또 여러분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던 시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엘가나는 제사장이었고 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살아야만 했던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간장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이런 시대적 상황이었다면 일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또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살았던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흠니와 비느하스. 참 이 두 아들들은 완전 아주 망난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는데 행실이 나빴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2장 22절을 말씀해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행악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고 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 흠니와 비느하스들은 재물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훔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재물을 훔치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제사는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그 여인들과도 동침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했다, 비둔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처럼 사무엘이 살던 시대, 활동하던 시대는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제사장의 가문,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대와 이 사사시대가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대에도 이제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부재, 암흑기였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 기자는 말합니다. 자, 이런 사회적 통념, 이런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본문을 이해하겠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 올라갔다.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 모든 팔레스타인 유대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갔냐면 유월절을 지키려고 간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갔는데 그 유월절이 언제부터 언제냐 니산월 14일부터 21일.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2021년도 유월절이 언젠가 제가 찾아보니까 3월 28일 일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입니다. 자, 이때는 남자 나이가 12살부터 13살이 되면은 이제 율법의 아들로 이제 성인식을 치러준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인식이 이루어지기 한두 해 전에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성인이 된다는 그 개념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의미를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43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자,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참 너무 이상하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루 길을 간 정도로 몰랐어요. 하루 길을 갔어요. 여러분 하루 길을 걸어서 가도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하루 동안 갔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제 부모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요즘 시대의 사회적 통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모가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시대적 사회적 통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 상황을 기록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한번 그 유대인들의 어떤 사회적 통념을 생각해 보면 유대 사회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옆집 아이도 내 아이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친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친족이면 뭐 조카고 이렇게 같은 그러면 당연히 챙기겠죠. 서로 챙기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그 아이들 수많은 가족들과 같이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친족들이 당연히 챙겼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으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유월절의 주인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의 주인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월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걸 기념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성탄절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성탄절을 지키다 보면, 성탄절을 우리가 이게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목숨을 걸고 선물에 목숨을 걸고 어떤 먹는 거, 식사에 목숨을 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들이 그래서 하루 동안 간 후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이제 아유 큰일 났다 생각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45절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야, 여러분, 45절 46절에 보니까 이제 사흘 만에 성전에서 찾게 되죠. 찾아서 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서 서로 앉아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예, 당대에 아주 위대한 스승이라는 3대 스승이 있어요. 예, 보니까 힐렐, 그 다음에 샴마이, 가말리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아주 선생들, 유명한 선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12살밖에 안 된 그 소년이 세계적인 석학들과 지금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이제 사람들도 놀라고 이제 마리아, 요셉도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이제 예수님의 그 부모인 마리아, 요셉이 꾸지람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8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우리가 근심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당황하고 놀라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4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지금 4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인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첫 말씀이십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 집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해석된 이 집은 토이스입니다. 근데 이 토이스라는 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들로 이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이라는 이 해석을 아버지 집들, 아버지의 것들의 내 아버지의 일들의 또 내 아버지의 집들의 이게 다 가능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요게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내 아버지의 일들에 관해 이렇게 about my father's busines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About my father's business. About my father's busines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 아버지의 비즈니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즉, 내가 아버지의 비즈니스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또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놀라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면 12살인데 자신의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사춘기에 지금 반항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자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는 어떻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항상 옆에, 부모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의 비즈니스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2살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부모한테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12살의 사춘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압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의미는 성육신,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첫 마디 속에서 의미하는 것은 유전적인 죄가 없으시다. 유전적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그 첫 마디는 유전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동기가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적 관습은 어떤 것이 관습이냐면 부모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렇다면 당연히 부모님의 기대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회적이고 어떤 그런 기대적 동기와 다르게 행동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동기가 있으셨겠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 안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역 안에 지금 이미 지금 들어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12살 소년이 지금 자기 주관이 없고 또 자기 생각이나 계획이 아닌 지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심각해지죠. 너무너무 심각해져요. 49절 말씀이 이렇게 심각해집니다. 이제 육신의 부모와 지금 다른 동기로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5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아, 부모님께 잘 순종하셨구나. 맞죠? 예수님께서는 예수 부모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시죠. 불순종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의 전체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육체적인 부모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유월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공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의 일들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것은 about my father's business.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지났어요. 성탄절은 지났지만 지금부터 계속해서 성탄의 기쁨이 성도님 삶 속에 영원히 임하시기를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 이후에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살 어린아이 또 소년 시절 예수님의 그 행동이 부모에게 불순종한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니라 12살부터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벌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일들에 관해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도 지켜주시는 해를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세상에 달라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신 거룩한
하루가 정해 우리 함께 만들어 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밴쿠버 초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대면 예배는 주일 오후 5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 12월 30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건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위한 기도도 계속해야 되겠죠. 전 세계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이 참 많은데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데일리 말씀 묵상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 데일리 말씀을 묵상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윤수환 선교사님께서 선교 소식을 보내왔는데요. 여러분 카톡 대화방에 함께 나눴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이은호 선교사님, 캄보디아 김성태 선교사님, 굿미션 밴쿠버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다음 주 예배에 뵙겠습니다.